강사협회 부회장님이시고 이분은 대한민국의 강의, 교환, 기획, 교수 설계의 1인자이시죠. 강내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예, 이번 이겨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. 올해가 혹시 달 탐사를 한 지 몇 주년인지 아세요? 1969년도 7월 21일 날 처음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다 발자국을 찍었고요. 올해가 딱 50년째예요. 근데요, 아주 인상 깊은 반전이 있습니다. 우리는 다 달 탐사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으로 알고 있는데, 물론 맞습니다. 근데 그분은요,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실은 내성적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대요. 그래갖고 그 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, 근데 막상 달까지 세 명이 갔는데,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세 명의 우주인 중에 유일하게 달에 발도 찍지 못하고 돌아온 콜린스라는 우주인이 있습니다. 그럼 달까지 가서 발도 못 찍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. 네, 근데 그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달 탐사에 대한 기록을, 아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화성 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후로 꾸준히 우주인으로서의 어떤 꿈과 나름대로의 노력을 들여서 현재는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 처음 오셨고 또 좀 이따 서로 소개하시다 보면 아마 분명히 오늘 닐 암스트롱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3개월 뒤에 아마도 예, 시작할 때 닐 암스트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12주 때 끝날 때 그때 닐 암스트롱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의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